안 당기죠. 어디에 한번 무엇이 문제인지 가중의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 연구만 공수처 내려보내 들어. 쉐! 내가 여기 군자봉 산신 할아버지다. 예. 우리 오늘 안 당기주라고 이만 잡아라. 우리 안 당기주가 오늘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 이 고땅에 참으로 깝깝한 상태에서 들어섰구나.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하늘이 무엇인지 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 안땅기주가 이 가문에 있던 시내벌전도 제대로 인지도 못하고 풀지도 못하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밀리고 떠밀리듯이 신령을 받아 무시고 이 가문에 조상의 부리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신의 부리도 제대로 잡지 못했구나. 아무것도 정돈이 안된 상태에서 신을 받겠다 하니 우리 안땅기주가 신때가 내릴 리도 만무하고 신가물만 조금 높다 그러면 무당을 만들고 네. 하늘이 무서운 줄 모르고 하늘을 이구지고 아주 무당행세를 하는 인간들이 판을 치는 마당이 아니더냐. 네. 오늘 우리 안땅기주는 맑은 정신 받아가서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지 너도 뒤도 안 돌아볼 거 아니냐. 네. 그러니 오늘 제천에서 육신 가볍게 만들고 네. 홍신들 표적받던 거 걷어주고 네. 그러고 나면 네. 우리 안땅기주가 오늘 신이라는 게 정말로 들어오는 게 무엇인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내려놔야 하는 것인지 바르게 판단을 받아보고 알아볼 일이 있다. 아, 오늘 이사 끝에서 다 파헤쳐가지고 걷어갈 순 없지만 이렇게 한 고래기라도 불고 가면 우리 아들내미가 길도 뭐 이거 보고 저거 보고 헛것 본다는 소리 걷어주고 오늘 산신님들 하에 받아가지고 안 당기죠. 자, 신사덕 바라보고 영천덕 받아보도록 도와본다. 야, 내가 여기 건자봉의 선왕할머니다. 예. 아, 철 따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철 따라서 대접받던 선왕할머니야. 예. 부군이고 도당님이고 오늘 다 해봐서 왔는데 그렇죠. 우리 안땅 기주가 서방을 왜 저런 무지란 걸 만나가지고 이거 잘 맞지도 않은데 그냥 새끼 하나 들여다 두고 산다고 고생 많다 이 년아. 아휴, 여년이 보니까 사람이 너무 배가리가 없어. 이거 신병이다 무병이다 몰아붙여갖고 신을 받았더니 앵글 옌병 병신된 것도 아니고 말은 안 나오고 몸도 모르겠고 뭐 네. 신받기 전에 오히려 더 잘하던 것 같은데 네. 뭐 내림이라고 받으니까 병신된 것 같고. 네 맞아요. 오늘 근데 아쉽게도 네. 아니요. 네. 우리 기준 아니요. 아니어서 안 아프고 애기랑 이쁘게 살 수 있는데 네. 새끼 좀 1년만 더 있다가 같이 그랬냐. 어쩌자고 저거를 저시기에 나와가지고 서방하고도 상극이고 아주 네. 오늘 선왕 할머니가 선왕문 조상님들 영가님들 왕래 잔하시라고 활짝 열어가지고 네. 우리 안땅기주 이제 맑은 정신 받아보게 도와본단다. 그렇죠. 우리 안땅기주는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 가면은 희명 안 받고도 잘 살아갈 수 있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신다. 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아 오늘 이렇게 임시적으로 다 잠재워놓고 방편을 해놓지만은 네. 우리 안땅기주가 집안의 가문에 사자코가 너무나 매여가지고 네. 이 가문에 아직도 진상문이 벗겨지지를 않고 네. 탈성이 되지를 않고 상문들이 나가지 않은 부정들이 너무나 많고 아, 혼야 그러니 우리 기주가 하루 한 날은 맘먹고 약 먹어서 마음을 딱 다 잡아가지고 우리 안땅기주 사자풀이 제대로 야무지게 해내고 바깥에서 다 쳐내고 물려내가지고 가중에서 대주집안에도 사자가 넘나들고 넘실대는구나. 대주집안에 병석에 누워있고 아파서 오늘 내일하고 다 그 가문에 들던 사자꾼도 다 풀어내서 우리 감정 잠재울 필요성은 있다고 일러를 주신다. 그래서 대자 안되고 내리 안 받고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집안에 그런 사내들 넘실대는 거 신랑 집안에도 지금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다가 사자가 넘실댄다고 그러시니까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장군님들한테 여쭤봐가지고 뽑아보니까 본인
앞으로 잘 길을 찾아갔는데 한날은 날 잡아가지고 본인이 한번 야무지게는 벗겨내야 될 거예요. 오늘은 본인 신인가 아닌가 그거를 위주로 해가지고 딱 찾아볼 거예요. 내가 너의 정씨 안 땅에 무당 해먹던 할머니다. 증조부리 고조부리라고 해서 니네 엄마가 나를 갖다가 모시려고 했었고 니가 또 나를 갖다가 불사할머니라고 모시려고 했었고 이거 중에 그래서 불사할머니는 분명한데 이 할미가 어디에 불리자고 제자 만들고 무당 만들자고 어? 방골레 만들자고 들어선 할미가 아니야 이년아. 물리자는 게 아니라 새끼들 명 짧으니까 그 집안이 그래서 명 짧은 거 이어주자고 공부하고 온 할미를 갖다가 무당 만드는 할머니라고 갖다 모셔놓은 니네가 부하가 치밀지 않겠냐. 걷다 대고 손님 넣어달라 그러고 돈 벌어달라 그러고 그런 니네가 부하가 치밀겠냐 안 치밀겠냐 이거사. 무당이고 나발이고 그러고 살지 말어 이거사. 네 알겠습니다. 응? 이쁘게 잘 살면 되지. 네. 왜 파란만장한 시절에 다 신탓이라고 신바람이라고 삼고 왜 그러고 사냐 이 말이야. 응? 인간 떡 없고 인떡 없는 거야. 팔자라고 하지만서도 그래도 네가 공은 들이고 살아라. 공 들이고 살면 귀인들 한 번씩 상봉하고 좋은 년 맺어지는데 엉뚱한 데다 공 들이지 말고 신을 받네 어쩌네 하지 말고 오늘 다 적고 오늘 조상불사도 할 받아가지고 오늘 내 만신 지하영복 속에서 다 돌아가지고 이가중 이가문에 불던 시대변화 광포도에서 채워갑니다. 채! 풀어드리고 왜냐면 친정 엄마 때문에 본인이 자꾸 그렇게 신줄이 뻗쳐갖고 신인의 아닌데 이런 바람이 일어났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그 방에서 싹 풀어보고 그 다음에 본인이 한번 직접 잡아볼 거예요. 뭐가 내려오시는지. 그래서 안 내려오시면은 몸 괜찮은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아 나 이제 무당 아니다 하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이제 중반부까지 왔어요. 알겠어요? 네.